안녕하세요. 안젤라의 꽃사랑입니다. 행잉우를 키우는 카랑코의 칼란디바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들 영상은 그 바구니에 담아서 제가 한번 행잉우로 소개했던 그 아이들인데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많이 자라서. 몇 개월이 되긴 했지만 굉장히 잘 자라주었고요. 제가 6월 20일쯤인가 그때 6월 말쯤에 제가 순잡기하고 그 다음에 단일 처리한다라고 해서 몇 개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영상 끝나고 나서 내 나머지 순짓기를 다 해줬던 아이들인데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순짓기를 해서 굉장히 많이 잘 자랐고요. 이제 키를 좀안 키우려고 내내 햇빛이 조금 많이 닿는 곳에 계속 걸어 두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고요. 좀 단일 처리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단일 처리는 낮보다 반 길이가 한 4, 50일 정도 길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인위적으로 단일 처리하지 않고 지금부터 가을, 겨울로 들어가면 이제 밤 길이가 자연적으로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카랑코 애들은 아마 이제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 1월 이때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한 6월까지도 꽃을 계속 피더라고요. 뭐그 정도 꽃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단일 처리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6월 20일쯤에 그때 만약에 가을쯤에 꽃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낮보다 밤 길이가 길어지도록 검은 천이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덮어서 해를 빛을 좀 차단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라고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카랑코도 꽤 있는데 그 아이들은 전부 다 제가 지금 단일 처리질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이렇게 지금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행잉은 한쪽 방향으로 이제 계속 키우면서 이제 얘네들이 좀 키가 크면 저절로 늘어지는 늘어져요, 저절로.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좀 유도를 했고요. 이제 내년 가면 조금 더 늘어질 텐데 너무 늘어지면 또 그러니까 꽃 피고 나면 그 꽂힌 자리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좀 길이를 좀 짧게 잘라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유령이 될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제 밑에다가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열심히 답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행잉으로 키우고 있는 카랑코의 칼란디바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외목대로 또 키우고 있었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아이들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